흔들림을 잡아주는 짐벌의 원리.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도 유튜버들처럼 찍어볼까 하며 동영상 촬영에 도전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내 영상은 왜인지 모르게 어설픈 그 느낌. 왜 그럴까요? 보통 흔들림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어지럽다 못해 멀미까지 나는데요. 흔들림만 잡아도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장비 덕분인데요. 흔히 보는 방송 영상, 광고에서 움직임이 매끄럽게 표현되는 건 짐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흔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 짐벌로 그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짐벌은 한마디로 수평을 잡아주는 장비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왼쪽으로 틀어 카메라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수평의 비밀은 짐벌 속 센서와 모터인데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이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모터가 작동해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이렇게 흔들림을 상쇄시켜 수평을 유지하는 원리인 거죠. 한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작고 가벼운 짐벌. 이 안에서 센서와 모터가 열릴 중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3차원 세계에서 물체는 롤, 피치, 요, 이 세 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롤축 회전만 보정하면 1축 짐벌, 롤에 피치까지 잡아주면 2축 짐벌, 여기에 더해 요까지 반응하면 3축 짐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짐벌은 기본 3축입니다. 결국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해 수평을 유지시키는지가 짐벌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짐벌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찍어봤습니다. 땅이 울퉁불퉁해서 유난히 흔들리긴 하네요. 제가 직접 운전하진 않았고 Do you know 전동 킥보드 편 촬영에 따라갔다 왔습니다. 12월부터 둘이 타는 게 금지된다고 하니 관련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요즘 스마트폰 짐벌의 좋은 점은 앱과 연동해 특별한 촬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오즈모4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 돌리줌인데요. 돌리아웃, 돌리인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돌리인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오히려 배경은 멀어지게 되는 시각적 표현입니다. 앞으로 가라고 표시로 알려줘서 직관적이더라고요. 배경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완성된 영상입니다. 돌리줌은 피사체와 배경이 더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고 천천히 움직여야 효과가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움직였던 경우에 뒤에 배경이 너무 일렁거리더라고요. 손바닥과 부위를 인식해서 시작, 정지를 하는 기능입니다. 꽤 먼 거리에서 인식을 잘 했고 혼자 촬영해야 하는 경우에 삼각대를 거치해놓고 쓰면 편리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제스처 컨트롤과 하이퍼랩스가 기본 카메라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스마트폰의 전자식 손떨림 방지에 3축 짐벌이 더해져서 훨씬 매끄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만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세련된 무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용할 수 있기에 잘 선택하면 좋겠습니다.